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.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오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복역을 마친 뒤에야 우리나라나 미국 등에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.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.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 등 두 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 검찰은 이들의 구금 기간 연장도 법원에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씨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두고리차 국제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출국 과정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적발된 겁니다. 이후 현지 경찰은 이들의 수하물에서 위조된 벨기에 여권까지 추가로 찾아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 권 씨 등이 끝내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한국이나 미국이 그의 신병을 넘겨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달 권 씨가 위조 여권 사건으로 자국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형기를 복역한 뒤에야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보내질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느 나라로 권 씨의 신병을 넘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는 최저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.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.